결투를 위해 완전 체로 이 자리에 달려와 준 분들이 있습니다. 오로나빛 가득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어메이징한 걸그룹 아이브! 곧 놔두고 와도 돼요. 놔두고 와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우린 달라. 그런 게 좋아. 귀엽다.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내 뒤에 말을 보내. 답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귀여워. 중국인가 보다. 다들 키가 없는데 거의 별사 안무 외우자 부탁드립니다. 둘셋 다이빙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이브 대단한 분들 우리 아이브 완전체가 입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격정사예요. 우리가 아이브가요 5주년에 맞춰서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5주년에 맞춰서. 야 어떻게 이렇게 놀토가 5주년에 맞춰서 기념. 아 일단 영도에 뒀죠. 놀토가 이때 5주년이구나. 아 역시 1년 전부터 스케줄표에 딱 체크해놨어요. 아 체크까지 스케줄. 네. 어머 5주년에 맞춰서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홍보는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죠? 앨범 홍보 오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네. 앨범입니까? 저희의 첫 정규 앨범 I Have IVE인데요. 방금 들려드린 곡은 성공개곡 키치라는 곡입니다. 반전되는 후기 매력 포인트입니다. I Am이라는 타이틀곡도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타이틀입니다. 더블 타이틀입니다. 아 더블 타이틀 제목이 너무 매력. 제가 좋아하는 발음입니다. 키스. 키스. 예. 키스. 키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유진 가을 팀은 다른 팀보다 월등한 카리스마와 척척 박사의 에너지가 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놀토의 네 번째 출연이거든요. 가족. 저희 멤버들 중에 최다 출연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네. 원샷을 또 갖고 가잖아요. 잘해. 친구야. 진짜 잘해. 신나. 그만큼 저희 팀은 일단 제가 있음으로써 이미 완성형인데 저희 언니가 또 엄청 K-POP 많이 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똑똑이야. 저희 둘이 약간 팀 내에서도 네. 의견젯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주장이 세요. 주장이 좀 세면 멤버들 얘기는 좀 안 들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팀워크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융통성이 있습니다. 융통성. 내고 가는 내고 논리가 없는 멤버가 들어오면 약간 좀 배제합니까? 아 논리 없는 멤버 바로 뮤트 시켜. 맞아요. 깡통 뮤트네. 팀워크 걱정되는 팀이고 하지만 문제를 많이 맞추고 싶다. 에이스가 되고 싶다면 이 팀으로 들어가라. 에이스. 에이스. 원영 리즈 팀의 색깔은 그야말로 따뜻 그 자체라고 합니다. 서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팀이다. 사랑 이길 수 없다. 그동안에 좀
작품이 있던 멤버들은 맞아요. 이 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다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좀 최악체라고 생각해요. 게임에 있어서는 오. 저희가 저희 답안에 확신이 없어서 오. 저희 팀에 오시면 자신감, 자존감을 좀 지킴이 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리즈도 우리 팀 장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팀이라기보단 제가 장점인데요. 저 지금 반장 선거가 아니거든요. 지금 반장 선거가 아니에요. 제가 장점이에요. 제가 장점이에요. 제 장점인데 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멤버들 데려오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맞아. 그리고 네. 제가 있으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걸요. 아 왜요? 왜요? 제가 진짜 못하고 엉뚱하고 진짜 옆에서 이렇게 내가 리포트 아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리포트? 제가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못하는 분은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팀 분위기가 어떤지 리포트도 해주고 또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서포트도 해주고 서포트 전문입니다. 서포트 전문. 아 마지막 팀이 이제 레이 이서 팀인데 팀의 모토가요. 우린 못한다. 아 못한다. 못해요. 막내는 못한다. 당당해. 하지만 재밌고 싶다. 재밌고 싶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재미요. 즐거움을 갖고 있는 멤버들, 웃음을 갖고 있는 멤버들을 꼭 영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레이. 네. 본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오. 솔직히 잘 못했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나요? 그러면은 좀 개그맨 분들을 좀 영입하고 싶어요? 그쵸. 옆에 우리 동엽 씨는 어때요? 영입. 가짜 웃음, 동엽이 형 가짜 웃음. 예, 저기, 아, 이 팀은 이서랑 레이. 이 팀은 조금 어, 약간 대면대면 할 수 있는 게 왜?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딸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창이었던 친구가 선배님 따님 맞아요 네? 진짜? 아 진짜? 어 방송에 딸 친구가 나왔어 딸 친구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동창 예. 동창 뭐,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뭘 멀게 만들어 친구 자 당신을 위한 음악 오 좋아요 UFC 등장곡 같은 건가? 플레이! 아, 나 아는데. 해! 왜 안 해? 어, 아, 원영! 원영! 내가 원영! 그렇게... 어? 원영! 뭐야? 싸이 강남스타일? 실패! 어? 어, 일단. 틀려! 이름 주세요! 좋은데? 어, 알 것 같은데? 아, 잡아. 어. 아, 제발, 제발. 디에야. 제발. 야, 아예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사이즈는 맞는 것 같아. 체크라 박수! 소리를 박수! 소리를 박수! 원영! 사이 데디! 뭐라고요? 사이 데디! 사이 데디! 데디? 데디? 누구요? 데디!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요! 뭐랑 관련이 있냐? 나오세요! 나오세요! 즐길 분들 나오세요! 나와 넉살 나와 넉살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갑니다 갑니다 Let's go Let's go 1 2 1 2 Say what say what 성공 나 왜 나온 거야 아니 대리니까 나가야지 대리 아 대리 대리 데디에게 감사 인사. 데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봄씨, 봄씨 데디가 오라고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 다섯 분인가? 이 노래가 2015년에 발표된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네, 그럼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MR 플레이! 아, 어, 근데 얘, 어, 뭐, 아닌데? 뭐지? 얘야. 옛날 느낌 나는데? This is a mess of boom! 리즈! 스톱! 리즈! 스테 아, 잠깐만. 파피 편안하게 시작 스테이시 파피
아이예요? 퍼피. 퍼피. 하나, 둘, 셋. 퍼피. 영어, 네? 영어로. 오이, 어이. 지도본다, 주소번호. 지도번호. 퍼피, 퍼피.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적어볼게요. 적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신도엽 씨가 이걸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 왜냐면 신도엽 씨가 이걸 주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친구 아빠가 노린다. 친구 아빠가 노린다 그래. 친구 아빠가 노린다. 아니 주워 먹어야지. 친구 아빠가 지금. 저 간식이 중요한데 자. 뺏어 엄마. 자 이거 봐요. 이거 봐. 급하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여기 친구 아빠. 난 좀 살살 친구 아빠. 자 신도엽 씨 옆에서 무슨 보험 설계사처럼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까지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가 여기 사인하시고요 본인이 예.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시고요 외국인을 상대로 자 외국인을 상대로 계약서에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 모습 여기 사인하시고요 아, 이렇게 또 계약하네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포라고 적었어요 자 보여주세요 포래요 포 포피 가수 이름은요? 스테이시 아 포피 리글 정답입니다 리글 정답입니다 렛츠 고 지금 뺏길 뻔했어 친구 아빠한테 아니야 저것도 안 정혜 형님이 적어준 거에 정답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예예 예. 왜냐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보여줬어요 이게 5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 아 요거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5월에 나왔어요? 자 포피의 스펠링 숫자가 5입니다 그냥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네 5가 지금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 들려 주세요 아 맞다 기타 좋아요 나 뭔가 알지 어바나 아니야 어바나 아니야 이거 하 뭐지 잠깐 끝이에요? 특수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쓰리 자, 신도엽 씨 눈이 지금 반짝거렸습니다 자, 신도엽 씨 눈... 러브 이즈!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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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알려줘! 아버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까 이 팀 오기가 좀 껄쩍지근했었는데 아빠의 선택 허버 러브 이즈 오케이 점 몇 개 아빠의 선택 점점점점점 실패 자 이성 실패 빨리 이성 터보 선배님의 러브 이즈 점점점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모르잖아 자 김종국 씨 나와야 돼 김종국 씨 같이 저렇게 쳐야 돼. 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자 마지막에 둘이 포즈. 맞춰졌다. 성공. 와. 우리 유진 양이 지금 바스는 잘하는데 오 간식 게임 조금 약한 모습을 아니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노래 고르는 거야. 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어요. 아 고르고 있는 아 그냥 포피를 안 나갔을 리가 없어. 맞아요. 그래요. 아 이분도 지금 고르고 오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키 다음 들려 주세요. 포미지 선배님의 미쳐. 예쁜데. 나오세요. 폴리범. 나오세요. 유진 나와 유진.
어, 성공! 어, 예, 예. 어, 유진이 형, 예, 끝났어요. 어, 유진이 형이 원했던 음악인 것 같은데. 아, 제가 너무. 예, 예, 예. 이런 거 원했거든요. 나는 지금 아, 아까 전남이었는데 아, 여의도 출근길인 줄 알았어. 여기서, 어, 야, 야. 이렇게. 아. 놓쳤어. 나는 아까 여기 코너 돌 때 쇼트트랙 선수인 줄 알았어. 유진이 형 깜짝 놀랐어. 유진! 왜냐면 거, 여기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자, 이 노래 역시 2015년 노래였다고 합니다. 아, 신나는 거요. 신나는 거. 신나는 어,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신나는 거. 자, 신나는 거 오케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몸을 풀어주세요. 아, 목을 신나는 거. 네.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뭘까? 들려 주세요. 어. 유진. Yeah. 유진 stop. 유진. Yeah. 유진 stop. 유진. Yeah. 유진 stop. 시스타 선배님의 Shake It. 바로 진짜 어? 얼마 안 나왔는데. 원형 지금 준비하고.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야, 다들 야. 자, 사이버. 사이버. 자,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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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지 않겠네. 다음 듣겠어요. 그럼 우리 천남입니다. 천남입니다. 헤이. Let's go. Let's go. Come on. 뭐라고요? Shake it, shake it, shake it for me. 어. 축하합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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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t, I'm shake i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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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좋아 여기. 선배님 이 노래는 다 파악을 하고 있네요. 다 키야, 전부 다 키야 여기는. 그러니까. 와, 전부 다 키야. 지뢰가 발사. 아주 좋아. 좋습니다. 어, 오케이, 스톱. 야, 쓰리. 블랙핑크 불장난. 자, 일단은 지금 유진 양이 일어났고요. 어, 유진 양이 지금 큐와의 맞대결에 어, 승부처를 둡니다. 자, 어, 둘이 나옵니다. 아, 둘이 나와요. 어, 블랙핑크 멤버가 지금 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블랙핑크 멤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쇼케이스 들어갑니다. 볼륨 업, 볼륨 업. Let's go. 허. 이곳에 K-POP 업계 있습니다 제가. 아, 다음 문제. 리지야. 아, 오케이. 탱구. 와우, 오케이. 네, 야 태연아 너. 오케이. 물 맞다, 물 맞어. 오케이. 왜 안 돼? 아, 옆에서 기운이 좋아가지고. 어, 기운이 좋아요. 주세요. 어, 이서 갑자기 들었어요. 이서 왜 그래요?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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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수. 정말 아니야. 언니 할 수 있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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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뉴진스 OMG. 지요? 나오세요. 자, 나와주세요. 야, 나와주세요. 야, 나와주세요. 플레이! 태형 모르
먹게 됩니다. 5주년을 맞이한 놀토 멤버들. 진짜 이거 진짜 싫어 이상한. 오늘 함께할 분들은 승찬구 러브 다이브할. 와우. 아이브 나와주세요. 아이브다. 우와. 아니라고. 아이브.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브 투 라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환영합니다. 자, 프로중에 최고의 부 아이브가 떴습니다. 먼저 아이브의 올라운더 리더지요. 유진.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자주 본다. 그러니까요. 가족이야, 되게 가족. 되게 자주 본다. 그럼 바로 나왔어. 또. 그러니까요. 두 번 만났으면 가족이지.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이제 놀토의 가족이 되셨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 포즈 장인입니다. 울레벌레이!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레이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포즈 배우는 거. 내려. 포즈 배우세요. 포즈 배우세요. 막 여러 가지 지금 나오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사랑스러운 막내들. 이서. 안녕하세요. 이서 이서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서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노래가 차트 2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이제 앨범이 겹쳤어요. 네. 어떤 멤버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리더가! 저희 아이브가 8월 22일에 네. 세 번째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 제목은 After Like. 뭐라고요? After Like. 하나, 둘, 셋! After Like. 그렇죠. 맞습니다. After Like. 뒤에 좋아한다. 전에 저희가 했던 컨셉들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노래예요. 하지만 이제 나르시즘. 이라는 그 소재는 계속 가져간 채로 가져가면서 포즈 장인 래퍼 레이의 포즈들도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이것도 하고 엑나이트. 예, 예. 산호박 뜯는 게 아니라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아, 예, 예.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유진 양이 그 네. 지난 녹화 때 일련의 그 사건들 때문에 제작진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요청 사항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본인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제가 저번 녹화 때 이제 동현 선배님 옆자리에 바로 옆자리. 아, 맞아. 죽어나가는 자리. 죽어나가는 자리. 칭찬을 갈구하시더라고요. 갈구했다고? 계속 칭찬을 본인이 그 폭주 그 단어를 계속 짚어주셨잖아요. 내가 했다. 좋히는 것 같긴 한데 난 여기가 폭주 같아. 폭주 빵빵 터지 주제. 폭주 빵빵 터지 주제. 우와! 인정, 인정. 정답을 맞추고 정답 뜨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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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생색, 생색. 생색. 아, 여기 문화, 여기 문화가 생색 문화라서 네, 배웠어, 배웠어. 제가 보통. 오늘은 조금 이제 동현 선배님 옆자리를 벗어나서 우리 멤버들 챙겨주려고 잘했네. 이 자리로 부탁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럼 이제 왼쪽 챙겨주시고 이쪽은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쪽은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괜찮겠어요? 네. 큰일 나, 레이 큰일 나요. 네,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레이가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다 착해, 다 착해. 뭔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을 던져주셔서. 네. 어, 벌써? 뭐라고 질문했어요? 교포세요? 아니, 아니. 교포세요? 아니, 아니. 교포신가? 교포세요? 아니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아, 일본 사람이에요? 완전 정말 잘해. 감사합니다. 100% 이해를 하세요? 우리나라 말 대화를? 동현이 너도 100% 이해를 못하잖아. 아니 왜 그래? 아니 당장 형 내 말도 이해 못하잖아 별로. 말도 형보다 잘하구만. 아, 그래요? 저는 한국말 잘해서 별명이 김레이거든요. 김레이 붙여줬구나. 그래서 오늘 독고레이.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리고 예습을 정말 철저히 하고 왔대요. 아, 찬하 선배님이랑 모모 선배님 오, 예. 출연하시는 거 보면서 막 같이 풀어보고 했었는데. 근데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아, 키가 잘하지 못했는데. 3년 동안 그 시간. 어떠셨어요? 아, 저. 저. 아, 동의한다는 거죠? 맞아요? 어,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담스러워 보여. 자, 그리고 막내입니다. 이서 씨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고. 맞아요. 아, 중3이고. 07? 네. 나 다시 만난 세계가 07년생인데? 사랑해 할 때 태어났어요. 사랑해 할 때 태어났어요. 어, 예, 읍지야 하고 태어났어요. 읍지야. 이서 씨가 어, 우리 동엽 씨와의 또 사연이 좀 있다고. 어떤 사연인가요? 어,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창이었던 친구가 선배님 따님? 맞아요. 네? 진짜? 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들었어요. 그럼 진짜 친구 아빠네요? 딸 친구가 나왔어. 어, 방송에 딸 친구가 나왔어. 딸 친구가! 야, 진짜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불편해. 지금 방송에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또 따님이 같이 또 볼 수도 있고. 제일 좋아하니까 이 방송. 그 호칭을 지금 어떻게 부를 예정이? 본인만이 좀 생각하고 온 게 있어요? 누구 아버님이 제일 낫다. 누구 아버님이라뇨. 어르신? 어르신. 선생님. 선생님. 사장님. 네. 아버님이 낫지 않아? 아, 아버님이 개선하다. 편하게 선배. 신선배. 신선배. 네. 신선배 선배님. 편하게, 그쵸? 편하게 함께 하면 돼요, 편하게.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대표님, 아니면 고문님, 뭐 이런. 아이, 고문님. 어, 유진 씨는 봤을 전에 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난 여름 특집 때 제 눈치를 많이 봤다고. 어이, 왜? 아, 네, 제가 누구 눈치 주더라. 주는 스타일이 눈치, 아닌데. 왜? 눈치 아, 제가 저번 여름 특집 때 이제 아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 덤디. 이게 알다 보니까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아,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대로 썼는데 유진 걱정해야죠. 불량 걱정해야죠. 유진 걱정해야죠. 불량 걱정해야죠. 이렇게. 와! 놀아! 텅텅! 으아! 으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인 게 어, 고민. 그렇죠. 방송 뒤에... 고민해야지. 예. 아니에요. 그 고민 아니에요? 아니 불량은 MC가 걱정해야지. 왜 오신 분을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 뭘 최악이야. 아, 내려와. 어디로 자리에서 내려와. 갑자기, 아니, 갑자기 어디 내려와. 저는 또 이제 불량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왜냐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부터 고민했어요. 목부터. 그럼 오늘 적당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적당히. 그래요. 그래. 오늘 함께할 가수를 좀 조심스럽게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송이 낳은 최고의 스타. 펭수. 아이, 말도 안 돼. 펭수가 무슨 앨범을 해. 펭수입니다! 펭수입니다! 신이나, 애틈 신이나. 이서는 펭수가 앨범 낸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오, 이서 양 불량 걱정해야죠. 불량 걱정해야죠. 예예. 예. 학생은 건드리지 마. 동생한테. 동생한테 불량 걱정하라고. 펭수와 대결 펼칠 노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펭수와 첫 대결을 펼칠 곡은 힙합의 아이콘 타이거 JK. 네. BG. 비비와 함께한 빌보드 프로젝트 타이틀 펭수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나는데 그 드라마에 나왔던 우영우. 그쵸? 알아요? 알아요? 알아? 아니 지금 노래 알아요. 어? 어? 노래 누가요? 알아요. 누가요? 어? 어? 누가요?
레이가? 드라마 네. 우영우에서 네. 에피소드 나왔잖아. 맞아요. 에피소드 저도 봤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좀 증언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펭수를 너무 좋아해서 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기 위해서 계속 펭수 노래 부르고. My name is 펭수. It's our day, June is birthday. 제가 찾아봤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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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네. 우리 레이한테 도움 받겠다. 제작진 당황. 자 이제 우리 멤버들 다 했어요. 먼저 레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노래를. 예, 유일하게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접하고 직접 찾아보기까지 했던 됐다. 레이입니다. 끝났어. 레이의 바스판. 푸시. 자. 라인만 들렸어. 아, 라인만, 라인만 들렸구나. 편의수. 업수. 탑킨. 이서도 지금 잠깐만요. 큰일 났습니다. 자, 유진 갑니다. 아, 유진도의 가족이 됐고. 저번에 엄청 잘하셨잖아. 지난번에 아는 노래 덤디, 나와서 덤디. 그렇게 잘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잘하는지 궁금했었어요. 파스판 보여주세요. 아는 노래가 나왔었군요. 예. 분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오늘. 네. 모르겠어요. 오! 연극, 숲, 업수. 나는 펭귄 중에 펭귄. 아 부끄러워라. 자 그리고 또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두 번째 줄이 이서 씨 나 들었어요. 나 있는. 못 들었어요. 그죠?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편할 수가 없으는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어. 응. 태어날 수가 없어. 태어날 수가 없어. 괜찮은데? 태어날 수. 빼어날 수랑 라임을 맞춰서 약간 남극팽의 빼어날 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자기에 빠진 거니까 아, 이렇게 잘나게 태어날 수가 없다. 우와 끝났다. 오 마이 갓.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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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 똑똑하다. 야 유진이 들어오자. 대박이다. 유진이 들어오자. 저기 잠깐만요 한해. 저기 잠깐만요 한해. 너무 리액션이 과해요. 아니 유진 씨, 유진 씨 몇 살이에요? 너무 똑똑해. 저 20살 됐습니다. 너무 어린, 리액션... 어린데도 너무 똑똑하니까. 아니 너무 경고예요. 한해 경고입니다. 오, 딱 맞는데? 우와. 아니 진짜 어떡해. 아니 그래도 되게 똑똑하다. 맞는 것 같아. 함께할 게임은 가사랑도 퀴즈. 노래방 퀴즈. MZ세대 아이브의 취향을 저격한 그 게임. 아내 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사 네모 퀴즈. 아~ 가사 네모 퀴즈. 나 좋아 좋아. 나 이거 좋아. 재밌어. 어떤 노래 가사일까요? 역시 체리콕이. 오픈. NCT U의 보수입니다. 아~ 어디에 달? 태연. 태연. 숨결? 숨결의 달. 아 숨결도 약간은 조금 MG 세대로 약간 벗어난 단어. 실패. 숨결. 예. 레이. 레이. 성 끝에. 뭐라고요? 성 끝에. 어디 부 어디 어떻게요? 선 끝에. 아 손 끝에. 손 끝에. 정답입니다. 방금 모르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후배들이 다 이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 얘네 왜 아는 거야? 좋아요. 연습 좋아요. 연습했었어. 예전에 커버했었어요. 아 커버했었어. 야 이 친구 이렇게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예예. 예. 너의 숨결. 예 숨결. 어때요? 와. 오. 그 정도예요? 와 체리 향이 엄청 많이 나요. 탄산 살아 있어요. 탄산. 네, 아 죽었어요. 탄산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탄산 죽었어요. 아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요.
아래로 마시니까 있어요. 아, 아래로 마시는 게 있었어요. 아직 빨리 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자. 아래가 남아 있다. 다음 아직 아래 남아 있어.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언니 우리 궁짝 리듬 나왔어요. 궁짝 궁짝. 와, 저 양세일 온다. 신곡 해 주세요. 신곡 주세요. 신곡. 신곡 줄까요? 신곡 좋아요. 신곡,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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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 댄스 파티로 갑니다. Let's go. 5분. 나연의 팝. 어? 어? 신곡 완전 신곡. 태연. 시간. 10분. 아, 옛날 스타일이잖아 시간. 시간을 그냥 달리세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돼. 아, 때가 됐어. 시간을 그냥 달리세요.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자 때가 됐어. 딱 자, 때가 다구리? 됐어. 딱 다구리라고 해. 이런 말이 있어. 다구리. 와이브. 다구리. 딱다구리. 딱다구리 실패. 다구리. 딱다구리. 이서. 뭐라고요? 이서. 딱 숨을 멈춰. 숨을 멈추면. 끝나지 않아요? 아, 예. 정답이니까요. 정답입니다!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먹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서가 드디어 먹게 되면서 아니 근데 시간이 근데 예. 다시 만난 세계 활동할 때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니처럼 얘기해. 어머니 회 같아 어머니 회. 너무 신기해. 사랑해 할 때는요. 사랑해 하고 나온 거래요. 하고 나왔던 이서가 이렇게 탱구 앞에서 갈겨버렸구나. 정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탱구가 자 맛있게 먹어. 맛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 유진 네. 여기서까지 못 맞추면 결승까지 가면 이제 불안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유진이가 곡을 모르고 있어. 아, 아 100%예요. 아, 가지고 논다니까 그냥. 가지고 놀아요? 손바닥 위에 분량을 가지고 노는 큽니다. 유진이야 자 보여. 아는 노래도 나왔어요. 주세요. 아는 노래가 있어? 에스파. 와, 어? 걸스. 달라졌어. 우리가 네모를 넘어. 네모를 넘어. 네모를 넘어. 네모를 넘어. 네모를 어디를 넘을 거야? 어디를 넘어? 38살. 뭐라고요? 네모를 어디를 넘을 거야? 어디를 넘어? 광야. 뭐라고요? 광야. 정답입니다. 진짜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먹게 됩니다. 받자마자 그냥 쭉 들이키네요.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아, 결승이라니. 결승전에 유치한 데까지 오셨어요. 3주 전에 안 좋은 그러니까요. 기억. 서로 한번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네. 한번 파이트. 파이트요? 무에타이 무에타이. 이기고 싶네요. 무에타이. 저 꼭 이길 겁니다. 네. 이길 거예요. 승복이 네. 생기네. 보여 주세요. 4미닛의 핫슈입니다. 아, 살짝살짝 정답, 발은 정답. 아, 살짝살짝 정답, 발은 정답. 유진! 유진 패스! 패스 없습니다. 유진이 외쳤어요. 패스 없습니다. 진짜요? 포즈! 루즈! 루즈! 성공!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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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게 아는 게 나올 줄 알았어. 성공! 어, 노래 너무 좋아해. 아,
마지막 하나를 유진 양이 드디어 먹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근데 선배님은 항상 못 맞추시는 거예요? 저요? 네. 노력을 하죠. 오늘 여름 특집을 함께할 주인공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힘챙이들 나와주세요. 다시 돌아온 바닷가 그녀도 왔을까 여기저기 흘러봐봐 너 당신은 다 대한민국 최강 걸그룹 아이브의 힙합 리더 안유진.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안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유진 양 네. 인터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김동현 씨 옆에 동현 씨가 맞습니다. 네. 예, 동현 씨가 아, 예. 강철 부대를 함께하면서 네. 이 해병대 출신 뭐 동현에게 아, 그랬네 그랬네 네, 같이 연주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막 촬영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항상 무언가를 본인이 동현 씨에게 열심히 가르쳐줬다고. 아니 어떤 것을 그 알려준 거예요? 뭐 계속 물어봐요 뭘? 이제 막 스무 살이 됐고 네. 또 이제 아직 미필이잖아요. 아니 미필이잖아요. 아직 미필. 네, 뭐, 아, 네, 뭐 영혼 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미필이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난 해병대 출신이다. 난 해병대 출신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필승! 야, 제가 해병대. 스무 살짜리한테 자랑하고 있는 게. 제가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옆자리에 있는데 뭐 해병대 얘기가 나오면 계속 막. 옴짝 달싹 못하세요. 막 이렇게 막 계속 근질근질하시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구나. 아 이제 그거는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해병대뿐 아니라 그 군인 그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피가 끓어서 네. 저도 막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해병대 나올 때 오해를 했나 보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영상 나오면 그렇게 뭘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설명을 받고 싶은데 네. 이게 야 웃긴다. 군대 얘기를 물어봐?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건 뭐야. 같이 VCR을 보고 있으면 이긴 거예요?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지. 그런 건 똑같네, 똑같아.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영상을 보면서 네, 상대 팀이 공격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강철 부대에서 내 역할 했네, 내 역할 했어. 계속 알려주고. 공감 가시죠, 공감 가시죠. 나가서 똑같이 가네, 이 형. 제가 오늘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 거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예, 연장선으로 네. 보고 거기 군대 갔다 왔기로 했지 여긴 진짜 전혀 몰라가지고 좀 고생 좀 부탁드려요. 네, 예, 파이팅. 어 알아요 알아요. 어 알아. 어떡하지?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 어, 알아? 왜? 어? 왜? 뭔데? 그냥 알아? 제가 통했어요? 제가 여름이면 듣는 노래가 덤지덤지. 와! 어떡하지? 저 친구 마음에 든다. 제가 최근에도 정확하게 샤워할 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니 샤워할 때 들었으면 끝이야. 최근에 정말 최근에. 왜냐면 이게 리듬 타기죠. 덤디 덤디 딱이 좋 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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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고 어느 정도로 들어요? 하루에 한 일단 두 번 정도는 듣죠. 하루에 그냥 무조건 두 번은 여름에는 듣는다. 아니 괜찮겠어요? 아니 오늘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러면은. 우리 뭐 숨바꼭질 같은 거라도 해야죠. 막 숨었다가. 숨바꼭질.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 이제 여러분 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저희 공식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오셨어요. 우리를 소머리 국밥으로 초대할 그 주인공 유진 양의 파스를 오픈을 하도록 해. 매일 2회 이상 여름이면 이 음악을 듣는다. 샤워할 때 무조건 덤디 덤디를 듣는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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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를 뽑아낼 줄 몰랐어. 안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일단 불러볼게요. 네. 불러볼게요. 여자 수가 안 들리도록 춤춰 바삐 팡팡 터진 축제 탕탕 다시 머리를 비우고 있는 막은 점점 와 뭐야 퍼펙 미녀 퀸 작가님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미어캣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우리 지금. 히트 히트랑 다 쓸게요 지금 히트 히트랑 다 쓸게요 지금 아니 저 이제 봄씨 어떻게 댄스 신곡식 준비해요? 근데 아, 이제 제가 너무 너무 잘 들어갔는데 예. 약간 초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 지금 정답에 한 67%밖에 안 돼요. 70% 정도?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 재미 뿌려. 이런 거 얘기할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니 형이 뭔데 재미 뿌려요.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아니 오빠가 뭔데. 아 나중에는 도와주신다면서요. 도와줄 건데. 오빠가 빨간 것 좀 봐줘. 뭐야. 여기 진짜 찐으로 싸우네요. 찐이야. 전 지금 딱 봐도 생각나는 단어도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돼요. 알려줘요 그럼 알려줘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죽?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억에. 그래서 지금 한 60% 70% 정답인데 그래도 네네. 엄청 잘한 거니까 네. 집중합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뭐 분위기 지금 안 좋은데. 아니, 누가 잘한 걸 몰라요 이걸 보고? 오래 오랜만에 이걸 보고 야 됐다 그러나 누가? 야 누리고 있잖아 좀. 아, 이거, 어 예, 그리고 예, 오빠가 뭔데까지 나왔으면 말 잘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야 유진양이 사실합니다. 유진양이 사실합니다. 야 어! 야 어! 야 어! 아니 수영 수영 뭐야? 아니 아니 방송하는데 면도 안 하고 올 거예요? 아니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어떤 느낌이냐? 어린이 프로그램에 갑자기 악당이 나타난 느낌. 더 어, 하트 계속,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엔딩 포즈. 사과를 먹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무서워. 아, 헤이. 그거 먹지 마, 그거 사과야, 독사과야, 독사과야. 죽어. 죽어. 잘한다.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들 찬스입니다. 그래 먹고 빨리 먹자. 다들 찬. 친그릇해요. 배고파 아침에. 배고파. 저기 배고파. 예. 제 바세 좀 올려주세요. 어 오픈. 오픈. 너무 타이밍이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이렇게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이렇게 배터리 부족한 걸 배터리 부족한 걸 예 볼펜도 안 주고 배터리도 10%밖에 없고. 에이 딱히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놀초에 아니 동엽이 형은 스케치북 드려요. 그래. 아직 불편해하세요 동엽이. 이게 편할 수 있어. 칠판 하나. 먹이랑 붓을 다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방사호. 자 아, 분위기가 아 노엽입니다. 아 신도엽 씨 박수. 아 노엽입니다. 아 신도엽 씨 박수. 그냥 정신 차리려고요? 건강 박수. 건강 박수. 건강에 좀 하루에 세 번. 건강증 건강 챙겨라 돼. 세 번. 여기 왜냐면 혈이 많아요. 발바닥도 이렇게 좀 주세요. 아니 왜냐면은 탱고 바스판을 보면서 들었는데 다 도치로 돼 있잖아요. 펑 불빛이 터지고 그다음에 통 머리가 비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통통이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통 머리가 비었다 이렇게 나온 거고 통통이 밑에 줄로 내려와야 될 거야. 다시가 없고 그러면 저는 다시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혜 씨도 다시를 못 들었대요. 한혜도 못 들었다. 넉살이 형도 다시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난 살짝 난 들었는데 그냥 안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해. 저 마지막 동작은 타고 가 흐름 타고 가. 불빛 펑펑 터지는 축제에 텅텅 머리를 비우고 이러면 줄이 완벽해져. 그렇지. 저 의견 자, 일단은 유진양 의견 듣습니다. 유진양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동현 선배님께서 불빛이 폭죽인 것 같다고 네, 하시거든요.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좋지는 것 같긴 한데 난 여기가 폭죽 같아. 폭죽? 폭죽 팡팡 터진 축제. 폭죽 빵빵 터진 축제. 불빛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불빛은 너무 비슷한데? 난 근데 나는 동현 오빠 말이 맞다. 난 폭죽이
어, 나래가 들었어. 나래가 들었어. 들었어. 그러면 힘을 실어주세요. 죽이야. 나는 아니 왜냐면 춤춰 다음에 폭죽을 들었어. 어 지금 깔깔존에서는 폭죽이다. 아 근데 오빠 폭죽을 들은 건 아니야 그럼? 상상이에요. 기억으로. 근데 나는 폭죽을 듣는데 나밖에 상상이고 한쪽은 들었고. 어떻게 지금 내가 힘을 못 씻는 거야? 기억으로. 아니 그리고 동현이가 이건 진짜로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하고 귀한 순간인데 왜냐면 아까 야자수 아무도 못 들었을 때 동현이가 야자수를 썼잖아. 근데 폭죽이라고 기억하는 거 보면 폭죽이 있을 수도. 나 근데 나는 폭죽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 가자. 근데 그건 알아? 동현이가 기억해서 폭죽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할 때 나래가 혼자 들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폭죽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힘을 못 실어주겠어 오빠 왜 미안해. 하필 나래 누나가 들었지 가볼게요 왜 내가 들었을까 일단은 그러면 또. 원샷의 주인공 유진양 출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한혜 씨 좀 도와주시고요 아 네 네. 폭죽 펑펑 터 아 그래요? 어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저도 추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지우슬, 야자수.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자 변동 없습니다. 불러 주세요. 야자수가 흔들리도록 춤추 폭죽 펑펑 터진 축제 텅텅 머리를 피우고 깔끔하다. 와, 깔끔한데? 깔끔한데요? 결과.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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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자, 과연 과연 한두 번 빼기. 유지한 표정 안 흔들립니다. 표정 안 흔들려요. 결과. 보여주세요! 어머 웬일이야! 오빠! 오빠! 어머! 아 폭죽 들어가자! 폭죽! 폭죽! 시행동! 우와! 이제 맞춘다! 폭죽이네! 이래서 회식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준비한 체인지 코너 체인지 코너 노래방 반주 퀴즈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다양한 장르의 곡이 가사 없이 흘러나와 반주만 나와요 반주만 듣고 가수와 공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잘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는 안 맞춰도 나갔어. 기념 선물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아, 집중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코 씨, 이 네. 수건으로 좀 양이 안 차는 분들은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오! 누구에게나 다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음악 플레이! 예야, 유진, 스톱! 3, 2, 1 I see you. 제시 선배님의 제시 선배님. 어 뭐라고요? 제시 선배님의. 한해. 한해. 실패. 한해. 한해. 제시 줌. 어? 너 중이라고 해서 중 중. 중이라고 해서 중. 중이라고 해서 중. 유진. 유진. 제시 줌. 줌이야? 줌? 정확히 발음. 줌. 가수 이름요? 제시 줌. 자라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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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볼륨 업 볼륨 업 자 은지 씨 나오세요. 은지 씨 나오세요. 배틀 들어갈게요. 배틀. 여기서 제일 잘 친 멤버에게만 저희 특별 선물 들어갑니다. 먼저 상호로 1번. 나래형부터 갈게요. 나래형. 자 음악 주세요. 어떻게 이겨 저거. 음악 주세요. 줌. 라이트 캐머 액션. 성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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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 진출, 결승 진출. 잘 갑니다. 잘 갑니다. 결승 진출. 드라마 액션. 뭐 이건데? 오케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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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어. 성공, 성공, 결승, 어, 결승. 오케이, 오케이, 어, 결승 진출. 자, 유진이 갑니다. 유진이 가자. 프리스타일도 괜찮고 상관 없습니다. 부담되는데. 음악 주세요. Lights, Let's go. Camera, okay. Action. Come on. Oh.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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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뭐라고요? Zoom in. Zoom out. Okay. 자, 바로 나를 왜 한 건데? 놀토에 방문해 주신 분 신인 중에 신인 요즘 방송국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신기하고 재밌대요. 우리 만난다는 것도 너무 즐겁대요. 그때 있지. 나 주세요. 프로선님들이 직접 선택한 확정 멤버 권은비 연습생, 안유진 연습생.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가운데 시간 이거. 아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르신 어르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정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정입니다. 신도엽 씨는 처음. 어, 네. 네. 처음. 어,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네. 자세히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이즈원이죠. 아니 근데 은비랑 유진이는 나이가 어떻게 해? 24살입니다. 24살이고 그리고 유진 제가 16살. 16살? 16살? 중3 아니요? 중3? 네, 중3이요. 16. 놀토 친구들, 놀러 온 친구들 중에 가장 최연소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럼 유진과 은비도 나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같은 네, 멤버인데. 저희 8살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 같은 거 없어요? 세대 차이 나이 때 있었어요. 어, 언제 언제? 제가 그 벌써 1년이라는 게 노래 듣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뭐냐고 감성은 막 혼자 감성에 취해 있냐 감성에 젖어 있냐라고 이제 유진 친구가 저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어 너 이 노래 몰라 했는데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 벌써 1년은 벌써 1년을 몰라? 브라마이즈? 은비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벌써 1년을 몰라? 브라마이즈? 은비는 거의 애국가 수준인데 그거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느꼈어요. 아 유진이가 정말 많이 어리고 별걸 나 근데 우리 유진 양도 좋아해요 네? 순대곱창? 순대곱창 먹어본 적 없는데. 오, 네. 오, 오, 야. 여러분. 중3이라고 해. 내 인생에 그럼 첫 음식이 되겠네. 와. 곱창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곱창을? 네. 네. 진짜 맛있는 곱창 좀 데려가주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다. 네. 딱 순대곱창에 요구르트 한 잔 하면. 최고지? 무슨 소리예요? 오늘 함께할 네. 음악은 바로 셔터입니다. 야 빠르다. 근데 맞았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나 못 들었는데 아직. 아 이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 딱 한 번 뮤비 보느라. 아 뮤비 보느라. 이거 한 번도 못 들었네. 야 신도엽 씨도 안 들어봤어요? 나는 걔네들이 무대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아 왜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비주얼이 워낙 세서 막 재밌나 안 재밌나 이렇게 보지 이거를 막 신경 쓰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사보다 약간 퍼포먼스니까. 그렇지. 네. 그냥 나도 뮤비는 한번 봤는데 본인들한테 음이 좀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올려요? 무엇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 요즘 나온 노래예요. 자,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듣자 쓰자 테이크 아웃 픽처 김치 치즈 스마일 찰카 으쌰 오이 길다. 이거 이거 가서 선배님. 아 진짜. 이거 진짜로 녹음해 주신 거예요? 가세요. 야, 우리 벌칙맨 잘한다. 헤이. 헤이. 아서서. 옛날 춤추는 거야. 아, 그래 이 부분 기억난다. 이거야? 노래 좋아. 셔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바로. 뭐야. 바로. 이게 무슨 가사에 돈다니잖아. 자, 적으세요. 들려요? 들리는 대로 꽤 많이 썼는데 말이 너무 안 돼서. 아, 다 들리는데. 오! 왜, 왜? 요즘 많이 썼어요? 안 썼어? 나보다 많이 들었다. 야. 원래 이거 놀토 볼 때 네. 가족끼리 보잖아요. 그럼 네. 제일 어린 친구들이 제일 잘 듣는데요. 아, 진짜? 모르는 노래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유진 씨가 잘 들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유진 씨가 저희 타겟 연령층보다도 훨씬 낮은데. 저희가 이제 아니 2049를 많이 좋아하는데. 자, 중2병을 뚫고 이제 중3이 된 유진 바스판 오픈! 메인에 한번 걸려보려고 50만 원. 자, 불러볼게요. 와! 와! 자, 지금 다 일어났어요. 잘 듣네요. 지금 선배님들 다 일어났어요. 와, 메인에. 정확히 들었어요. 딱 들렸어요. 사실은 처음에 내일 아니면 매일이라고 들었는데 어. 그게 걸려보려고랑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또 셔터는 사진 찍는 거니까 뭔가 사진 찍어서 메인에 걸린다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출입까지. 똑똑하다. 똑똑하네. 그건 저 50만 원 굉장히 부조리한 돈인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메인에 걸리려고. 아니, 왜냐면 광고비인 거지. 아, 그럼 메인에 걸리려면 50만 원 돼야 돼. 아니 왜냐면은 왜 메인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뜨잖아. 배너 같은 게. 아~ 배너 값인 거지. 아, 돈 내야 돼. 그렇지. 그럼 돈 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맞춰 한 줄을 맞추고 한 줄 이제 앞에 부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들었을 때도 아 이거 한 번 더 듣고 못 맞출 것 같다는 노래가 있었고. 네. 근데 이 노래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뭐 한 번 가고 저거 반으로 네. 해서 이렇게 유진이 한번 막내 한번 가볼까요? 응, 막내 출동! 출동! 후배, 후배 떼인 돈만 50만 이거는 띄어쓰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후배 떼인 돈만 한글로 제가 볼 때는 이 두 줄에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아, 내려가네요. 어, 해내네요. 아, 내려가네요. 네. 해냅니다, 유진이가. 예. 와요. 힌트 뭐 써야 돼요? 한 글자 써야지. 어디다? 두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떼이는 너무 세지 않나 발음이? 난 진짜 드린 돈만. 자 온다 아유 온다. 의견 있습니다. 어디야 유진. 헬린이라고 들었어요. 헬린이랑 드린이랑. 이게 드린. 뭔가 그 의이 의 이렇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드린으로 한 번만. 알겠습니다. 잘한다. 어 키가 바로 수긍을 하네. 드린. 그래 드린. 드린 돈만. 응.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무대에 드린 돈만 50만 원 너무 적지? 무대가 맞으면 내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무대가 아니고 뭐 애는 같이 맞았어. 왜 50만 원? 무대 의상비랑 메이크업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정답은 어? 해내. 왜 그래? 봤어. 뭐?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진짜로? 네. 후배가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이 줄임말. 헤어 메이크업. 헤메. 헤메. 봤지? 너 봤지? 헤메.
괜찮지? 조금 세긴 한데. 괜찮지? 어. 지금 유진 박수 나왔고요. 어. 맞는 것 같아. 그쵸? 맞아? 느낌 화났어. 등골이 오싹해. 어. 자, 세윤 씨 뒤에 누가 있어요. 정답인 것 같아. 진짜로? 헤메. 어. 느낌이 맞아서 대박인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싹 왔어. 어, 장난 아니야. 헤메 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자, 가볼까요, 그럼? 유진 마음에 들어요? 약간 세련감. 네. 1라운드 정답을 불러주시면 돼요, 거기서. 팀 내 보컬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맡은 역할이? 팀 내에서. 말이 그렇게 길어졌죠? 갑자기. 저는... 네? 아이즈원에서 맡은 역할이 뭐예요? 아이즈원에서 매력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어, 그럼 매력적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인에 한번 걸려보려고 헤매에 드린 돈만 50만 원 과연 제발 제발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뻥튀기 조심해요. 오, 호흡 좋은데? 맞아. 한 번에 가요? 맞아? 어? 맞아? 순대곱창! 결과는 아! 실패! 아! 실패! 밤이 아닌가 보다. 반대가 틀렸잖아요. 많이 했네. 좋습니다. 아, 혜님님 드시네. 은비, 유진이 알아야 되는 게 네. 팀전이 아니에요. 막 서로 의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전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개인전. 아~ 지금부터 개인전. 수굴리와 함께할 간식 게임은 오랜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뭐야? 저희가 간식 코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많죠. 어, 이 친구도 오랜만에 왔어요. 누구예요? 반겨주세요. 초성 퀴즈! 초성 퀴즈! 뭐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초성 뜨면 맞추는 거. 아~ 자, 오늘의 초성은 과자 이름 맞추기입니다. 어? 자,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있던 그 과자들 다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내가 맛봤던 와. 과자들 다 끄집어 올려서 초성이 떴을 때 이름을 외치시면 돼요. 본인 이름. 네. 그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걸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오늘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어요. 어?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하면서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부터 가볼게요. 몸풀기. 우리 새로운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도 오케이. 있으니까 초성 보여주세요. 그렇지. 하네! 빨랐어! 하네 빨랐었어! 이게 뭐야? 푸셔! 푸셔! 전화! 나오지 마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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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거 푸셔 알죠? 다? 알죠? 맛있지! 아, 맛있지! 에이, 나 이거 모델이었잖아! 어? 어 맞다, 맞다! 아, 샤이니! 초창기에! 맞아, 맞아! 그거 어떻게 푸셨죠, 우리 키는? 막 저는 웨이브 푸셔! 웨이브! 웨이브! 푸셔! 웨이브! 웨이브! 그 승부욕 강한 민호는 뭘로 꾸셨어요? 니키 꾸셔. 어울린다. 에? 자, 어, 다음 문제. 초성 보여주세요. 빼. 어, 어. 빼. 정답, 정답. 정답. 뻥이요. 뻥이요. 정답입니다. 와, 이 잠깐만, 이 옛날 과자인데 어떻게 뻥이요를 몸으로 표현하면 과자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큐! 오! 큐! 오! 야! 소! 잘 맞은 줄 알았다, 맞은 줄 알았다. 뻥이요. 뭐가 맛있을까? 아, 이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구나. 우와. 아우, 식감이 맛있나 보다. 최고지. 맛있지? 그럼. 중3 때 못 먹어본 게 얼마나 많겠어. 세상 넓고 먹을 것 많다. 아니 근데 여기요. 예. 세윤이 형, 동현이 형, 동엽 선배. 약간 이해가 안 돼. 은비 형이 갑자기 여기 껴있는다고요? 은비. 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과자 차이 약간 박스 과자를 어? 좋아해가지고. 어. 오케이. 문제.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주세요. 빠른 코코넛. 전화. 우와. 바다 코코넛. 아, 정답입니다. 자, 잠깐만. 바다 코코넛 어떻게 표현해? 자, 표현을 하시면 드려요. 시작. 아, 코코넛 나무가 있어. 오, 오, 실패. 자, 바다 되는 분이 있어요. 바다 코코넛. 바다 하나. 어, 바다.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어, 신 실패! 신! 뭐야? 성형! 뭐야? 성형! 혓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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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는
혓바닥. 대박. 어, 혓바닥. 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 맞췄기 때문에 쑥 꿀리를 드립니다. 코코넛이 무슨 맛인지 잘 몰랐을 거야. 아, 저 아예 모를 때지. 최초가 왔습니다. 역대 놀토 최연소. 중3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중3. 와, 지금 현재 나이 16살. 네. 태어난 지 16년 되셨어요. 아, 태어난 지 16년 됐습니다. 최연소 출연자가 나왔는데요. 최연장자인 우리 동엽씨에게 시작 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놀라운 토요일을 클립으로도 되게 많이 챙겨봤었는데 지나가는 말들이나 되게 잘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들도 조금 도와주시면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부탁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날카롭고 아이에 비해서 분석력도 뛰어나고 관찰력도 뛰어나고 이게 클립의 폐예요. 한번 보면은 다 알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원본이 나가야 돼. 원본이 나가야 돼. 원본으로, 생방으로. 원본. 원본 다 나가면은 여기 방송 못할 사람은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원본 다 나가면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갈 수. 코딱지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영양이 오늘 놀토에 예나 주의보를. 예나 언니가 이제 한 번 꽂히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설득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묘하게 듣다 보면 넘어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나가 스피치가 좀 좋나 봐요. 스피치가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좀 촉이 좋은 편이거든요. 오, 촉이 좋다. 네. 아, 위험하다. 아, 촉 나오면은 아, 진짜 촉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네, 생각보다 제가 좀 센스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 센스가 부족하다. 네. 근데 대신 촉이 되게 좋아요. 근거 없어요. 근데 진짜 촉이 좋아요. 센스가 부족한데 촉이 좋다는 말이에요. 보통 촉이랑 센스는 같이 가지 않나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묘하게 아,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게. 묘하다, 이거. 야, 묘한 친구가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원영 씨가 또 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때 놀토 멤버 중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과 반대로 탄식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정확히 딱 뽑았다. 아하. 누구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감탄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지 말아달라는 사람 한 분 계시고. 일단 되게 감탄을 자아냈던 분은 제가 평소에도 해리 선배님을 엄청 해리 걸그룹 라인으로 가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딱 자기의 네, 이걸 믿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잖아요. 이걸 믿고 갑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 많고 죄송한데 그거 건달인가요? 이걸 믿고 그냥 이거 하나 믿고 이거 하나 믿고 이거 하나 믿고 이거 하나 믿고 이거 하나 죽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으시고 이거 무서워라. 제가 반했었거든요. 그 약간 굳은 그런 거에. 근데 또 반대로 탄식은 누구예요? 탄식 누구야? 넉살 선배님께서 아, 넉살 웃는 거예요. 넉살 선배님께서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혼자 저렇게 들으셨을까 이렇게 신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적이 있었지. 자, 혼자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네. 다 그때는 네. 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지켜봤구나. 아, 저는 근데 선배님이라고 해주신 걸로 만족해요. 와, 네. 진짜 먹고 오, 야, 리얼로 담겼습니다. 아, 와, 진짜 먹고 싶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야.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갔어요. 여기서 접시를 갖고 가서 저기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오케이. 오늘 간식 게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 게임. 뭐지? 신구조 퀴즈입니다. 와. 아, 오랜만에 나왔네요. 신구조 퀴즈. 잠시 후 화면에 최신 신조어부터 신조어까지 다양한 신조어가 LED에 뜨면 손을 들어서 본인 이름을 외친 후 제가 지목을 하면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9명, 파이는 8개입니다. 한 명 빼고 다 먹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날 것 같아. 주세요! 말도서. 어? 어? 말도서?
그렇지. 나 진짜 마음 아파. 어? 원영. 원영. 말만 하면 또 서운해져. 어? 어? 신! 신! 실패! 신! 아, 말만 하면 또 서늘해져. 실패! 해리! 해리. 말을 또 서운하게 한다. 어? 와. 말 또 서운하게. 과거! 야, 이걸 받아 말 또 서운하게 하네! 먹으러 가는 길을 헤매지 않고 가는 해리. 말 또 서운하게 한다. 잘 찾아가는 해리. 너 일본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봐라 이거 깡깡하다 깡깡. 자 아이스크림 풀다 검사 정확히 하시고 한 네. 딱 한 스푼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부기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해리요. 어 북쳐놓습니다. 기회 한 번이고요. 자 잡아 뽑고 있는데요. 힘줄 펴봅니다. 바로 한 번을 풀다. 자 힘줄 펴봅니다. 그렇죠. 배를 풀다. 아 쑤시는데 왔다. 트위스트. 자 조심 조심. 자 이제 기다리 받아 주고 왔습니다. 욕심내지 마야. 자 조심 조심. 안 나고 조심해. 욕심내지 마. 아. 야 벗어 완벽히 벗어. 해리 그릇에 비해서 아, 너무 제대로다. 너무 얼어가지고. 근데 양이... 너무 이쁘게 벗었다. 딱. 진짜 맛있어.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같이 나니까 너무 맛있어. 이해 안 좋아 이해. 오빠 먹지 마 그러면? 어? 아니 난 이 뭐 다 없어도 돼. 아니니까 래퍼니까 금리 박으면 되지. 나는 뭐 금으로 뭐 그립기인데 뭐 다이아 박으면 돼. 다이아 박으면 돼. 자, 오케이. 문제 주세요. 설창. 자, 원영. 설창. 자, 원영. 원영. 설명 참고. 어? 자다! 우와! 오, 이게 뭐야? 오,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 믿고. 나는 설 이거 하나 믿고. 설창치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설렁탕 뭐 이런 거. 주먹 하나로. 잘한다. 원영이 잘하네. 드디어 중2병을 이겨내고. 가자 클라이라. 한참 먹을 나이에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지. 나 전화할게 진짜.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야 영경아 돌도 씹어 먹는 거 오랜만이네요. 좋습니다. 야 많이 컸다.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컸다. 아 나 근데 진짜 잘 거의 2인분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인가요? 바닐라입니다. 네 바닐라 엄청 맛있거든. 우와. 맛있구나. 그거예요. 이게 겉바 속촉이에요. 아, 겉바 속촉.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아, 알아요. 알아요. 아까 자격지심이야. 아까 듣고 있으면 아, 진짜 겉바 속촉은 다 알지.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 다음 주에. 새로운 할 것 같아. 주세요! 이번에 간다. 숨, 듣, 명. 아, 너무 쉽다. 들어. 진, 진, 끝. 숨 막힐 정도로 듣고 싶은 명곡? 오! 아, 90% 실패! 세윤! 세윤! 숨어있는 듣고 싶은 명곡. 오! 숨어있는? 실패! 예나! 숨어서 듣는 명곡. 정답! 정답! 예! 예나! 숨어! 나 왜 숨어서 듣냐? 잠시만요. 왜 숨어서 들었어요? 자, 요즘 네. 쓰는 말입니다. 요즘 왜요? 요즘은 숨어서 들어요? 난 좋은데 들키긴 싫음. 그러니까 숨어 있는 맛집 이런 느낌. 숨어 있는 맛집 이런 느낌. 그렇지, 나만 그렇지. 알고 나만 알고 싶은 거. 이러고 뒤에 넉살 노래 뭐해? 같은 경우. 넉살 노래 같은 경우. 예. 빵 숨어 있다. 너무 숨어 있다. 아니, 나 차에서 들어요. 네. 아, 숨어서 들으세요? 네. 밖에서 들으세요. 드러내세요, 많이. 아, 숲뜻 명 하고 싶어가지고 네 노래를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 얘기하세요. 숨어서 듣고. 차에서 금지예요. 차에서 듣는 게 금지예요, 제 노래는. 그래서 너 듣고 듣기 좋으니 사진 방송 나가는 사진 방송 들으세요. 들어야 돼. 네. 자, 당당하게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춘공깽. 춘공은 뭐야? 나래. 어? 나래. 춘구할 때 공부해 깽깽아. 오, 잠깐만 타임 뭐라고요? 춘구할 때 공부해 깽깽아. 약 40%에서 30% 정답. 동현이 간식 게임 첫 문제 맞췄을 때 우리 모두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동현! 동현! 연애가 준 게. 어? 맞다. 정답! 맞다. 정답! 와. 어! 휘어! 휘어! 오케이. 해봤다. 충격! 어! 어! 공포! 와. 와. 게임 뭐지? 깽그랑 실패! 나래! 충격! 공포! 에이. 깽깽이! 깽이 야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없네. 넉살! 뭐 다 빠졌어. 자 넉살!
충격과 공포의 깽깽이. 아, 99%! 100! 100! 충격과 공포를 깽깽! 자, 다시 한번 내리세요. 제가 시작하면 우리 시작! 깽깽! 충격과 공포다 깽깽아! 동현, 나 이거 알아. 명언이야, 명언. 진짜로? 그냥 깽깽아가 아닌데. 나래! 나래! 충격과 공포다 이 깽깽아! 넉살! 깽깽아! 넉살! 충격과 공포다 이 거지 깽깽아! 넉살! 넉살! 오! 뭐라고요? 이 거지 깽깽아! 앞에 이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비오! 자 타임! 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 거지 깽깽아! 실패! 넉신! 실패! 넉신! 아... 충격과 공포다 거지 깽깽아! 거지 깽깽아! 거짓 실패! 나래! 아유 정말 현준호! 현준호! MC병, MC병이야 저게 왔어요! 할아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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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아 한 명이에요? 깽깽아 한 명이에요?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더라 더 좀 살려주세요. 어 지금 자 레디 액션.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더라. 짜라. 충격과 공포다 심슴에서 나오는 거야. 깽깽이다. 정확히 맞췄어. 정확히. 덜 조심, 덜 조심. 저 한 대씩 따라 들어가면 저거. 그렇지 그렇지. 어 깔끔하네. 깽깽이. 먹으러 한 바퀴 가.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다. 본인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 깔끔하네. 자 이렇게 되면 여성팀이 전원 다 식사를 하셨고요. 자 남성팀 전원 실패. 아니 충격깽이 말이 돼? 그러니까 지어낸 거. 지어낸 거. 동현이 형이 지어낸 거 아니네요.